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이런 형태 있을 때 걸으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 반지름을 보시는데 이 반지름을 봐야 돼요. 이 공의 반지름 점도 보고 거기와 3팁을 딱 맞춰놓고요. 이게 걸어치는 방법이에요. 얇게 걸어치는 방법. 네, 툭 쳤을 때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볼까요? 반지름도 보고 반지름을 잘 봐야 돼요. 당점과 연결해서 당점과 거기를 보고 부드럽게 툭 밀으세요. 이렇게. 예, 자, 반지름 봤어요. 반지름. 반지름 본 상태에서 당점과 맞춰놓고 그냥 툭 치세요. 예. 툭 치시는 거예요. 툭 치시는 거예요. 이런 것 같으면 그냥 걸어치시는 게 여기 앞쪽으로 나왔을 때는 걸어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반지름을 봤습니다. 반지름 거기다 맞춰놓고 좀 세게 치세요. 이렇게 네, 세게 치시면 돼요. 네, 안 되고요. 자, 이건 요 정도 봐야 할 때는 반지름 정도 보고 반지름도 봐요. 당지름과 연결해놓고 그냥 툭 치세요. 가볍게 가볍게 쳐야 됩니다. 네, 강하게 치면 안 돼요. 강하게 치면 안으로 들립니다. 이렇게.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간단하셨습니까? 예, 네, 요렇게. 아, 반지름도 보고, 좀 세게 치세요, 이렇게. 네, 세게 치시면 돼요. 요렇게 해서 반지름 정도 보고, 자, 붙으면 얇게 맞아요. 붙으면, 반지름도 보고, 당점도 맞춰놓고요. 자, 조금만 톡 치시면 돼요, 톡. 얇게. 예, 네, 톡, 살살 톡 쳐요. 밀면 안 돼요. 붙으면, 딱 붙었습니다. 이렇게 한 반지름 정도 보고, 여기 보고, 예, 톡 쳐야 돼. 밀어버리면 아주 얇게 맞아요. 툭 쳐서, 예, 이렇게 얇게 맞죠. 이렇게 살짝 떠있을 때, 이렇게 살짝 떠있을 때 좋아요. 자, 이렇게 공이 기울게 좀 생겼지 않습니까? 반지름은 좀 두껍게 맞겠죠. 그죠? 그러면 두껍게 맞잖아요. 조금만 세게 여기다 맞춰놓고, 네, 세게 치면 연결되면 나올 수 있잖아요, 이게. 네, 반지름에서 맞춰놓고, 좀 멀면, 이렇게, 각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각은 아니잖아요. 자연스럽게 가는 각이니까. 반지름 정도에서 이렇게 치고, 부드럽게 툭 쳐주게 되면, 네, 이런 식으로 각이 약간 내려가는 각이 나옵니다. 툭 밀치세요, 이렇게. 네, 약간 밀치는 게 좋아요. 각을 만을 치기란 그렇게 쉽진 않아요. 네, 왜냐면 각이 좀 정확성이 필요하니까. 아, 한 반지름 정도의 당점을 맞춰놓고 얇게 쳤다 생각하시고 치시면 돼요. 이렇게 툭 치시면 돼요, 이렇게. 반지름 정도에 맞춰 칠수 있어요. 떠 있지 않습니까? 벌써 딱 들어가면 뒤로 맞죠.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네. 그 기준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. 그 기준에서. 이거 보세요. 그 기준에서. 이건 연습이에요. 자기 스스로의 연습입니다. 이런 건저 붙어 있으니까 얇게 맞는 거예요. 자, 얇게 맞으니까 득점이 되겠죠? 네. 충분히 됩니다, 이거는. 네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맞죠. 얇게 맞으니까.